언니는 왜 7년 전부터 집에 우환이 들어오기 시작했네. 원래 온기를 봤을 때 집을 언니 사주를 보면 이제 우환이 들어오는 시기에 맞물렸다고 해야 되고, 조금 집에 이렇게 아프신 분이 있으셨는지, 조금 언니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 걸로 들어오는데, 왜 부부 사이에도 많이 이렇게 이미 실망을 해버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왜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언니네 10년 전에 언니네 친정이 됐던 시댁이 됐던 선산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저희 오빠가요. 오빠가 팔아먹었어. 아니에요. 오빠가 예, 맞아요. 오빠가 팔아먹었다고? 아니에요. 저희 오빠는 몇년 전이고, 저희 남편을. 시아버지가 혹시 갑자기 부자 되지 않았어? 맞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때는 시아버지세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땅을 완전히 진짜 부자가 좀 되셔서 시골 있는 쪽에다가 나는 전원주택 집으로 살란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좀 집도 지으시고 그 있는 땅을 좀 하셨어요. 부자가 되셨어요. 왜냐면요, 선산을요, 시아버지가 팔아먹으셨는지, 조상의 땅을 가지고 팔아먹었는지, 그랬는데 그 시아버지가 지금 주당을 맞으셨네. 주당이라는 거는요, 조상의 땅을 팔아먹고 내가 분명히 몸으로 아파서 주저앉은 격이 돼야 돼요. 그게 한 7년 된것 같아. 맞아요. 그집 짓고 나서부터 자꾸 건강하셨던 분이 자꾸 어디가 아프시다고 저희 집 쪽으로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언니네는요, 삼발전이 들어와요. 삼발전이 들어오고, 또 말을 하면, 언니네 시댁에 남자들이요, 하나같이 미쳐 있어요. 요즘에 남편 때문에 무섭겠어요. 하나같이 미쳐 있다라는 소리는, 시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짓고 집에서 병원에 누워 있고, 언니네 신랑은 반은 미치광이 저리 가라는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그리고 신랑이 언니하고 살지를 않고 있나 봐요, 지금. 맞아요, 선생님. 그때부터 시아버지가 편 세우셔가지고요.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아버지를 모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같이 못 산다. 거기 집 그렇게 큰데 아버지가 왜 여기 와서 하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미친놈처럼 진짜 짐을 싸는 거예요. 나랑 상의도 없이. 그래서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버지한테 그랬다고. 그래서 저 집을 자기가 받으려고, 저게 재산이 탐나가지고 저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뭐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재산 뭐, 그래, 그러면 그래 하면서 저하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미친놈처럼 정말 짐 쌌어요. 근데 뭐 어떻게 자기 아버지 모시는 건데 내가 모시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주 갈게 그랬더니 아니야, 너네일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어 하면서 그게 7년째 제가 여기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붙여줬어요, 돈을. 뭐 수시로 얼마 필요하면은 뭐 저도 이제 생활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특히 제가 이렇게 가면은 간병인이라고 하는 여자도 조금 이상한데, 시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유, 오늘은 같이 뭐 어디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저 오늘 왔어요 이러면 약간 이상한 낌새 느낌을 하는데, 누가 간병인이 제 남편이랑 시장 보러 다니고 저기 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둘이 한 방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해요? 애인도 맞고, 애인도 맞고, 그 간병 해주는 것도 맞고, 그러니 언니는 여기에서 있는 것도 맞고, 그랬을 때 시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맞고, 그러니 지금 언니가 이별을 해봐야 언니만 손해야. 그거 참아요? 내 생각에는, 내 점사로는 이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참지 말아요. 왜 참아? 참지 않는 조건은 뭐냐 하면, 시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산지는 살아가는 게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남아있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언니가 이별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고 나와야 될 그거잖아. 지금 얼마나 지금 7년째 제가 생활비 대줬어. 어? 지들 바람피라고 내가 돈다준 거예요, 지금. 아주 그냥 제가 그 지랄하는 걸 내가 그거 보고 눈이 뒤집혀서 내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봐주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 봐주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고, 언니네가 어차피 이별수 들어와 있는 것도 맞고, 이별수가 들어와 있을 때 길어야 2, 3년이야. 2, 3년인데 2, 3년 참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빠이빠이 해도 충분해. 저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받죠. 받을 수 있고요. 그것들 떨어져요? 그 사람들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으니까 언니는 이별을 해야 되는 거 맞아. 맞으니까 챙겨 나올 거는 챙겨 나와야 되니 2년만, 지금 어차피 남남 아닌 남남이잖아. 자꾸 생각해놨어. 그러니까 2년만 잘 버티고 2년만 잘 악바리로 받고 그때 언니가 이별을 해도 충분해. 그러니 지금은 어차피 남남 아닌 남남이잖아. 그러니까 볼 일도 없고 그랬을 때 언니가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나오지는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챙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 그만큼만 조금만 기다려 줬다가 언니가 마지막에는 언니가 챙겨서 나오는 게 복수야. 언니가 아무것도 없이 이별을 하면 억울하잖아. 돌아가서 있는 여자한테 다 주는 꼴이고. 그러니 2년만 잘 고비를 넘겨서 이별을 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시아버지의 금전 그리고 잘 구슬려요. 응? 신랑 잘 구슬려서 언니가 지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언니 명의로 조금 챙겨놓고 나면 그래도 2, 3년 있다가는 언니가 그 남자한테, 신랑한테 복수할 일이 있어. 할수 있어요? 복수할 일이 있으니까 저 조금만 더 진짜. 기다려.